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1년도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시험 공부를 하고 계신 여러분들, 정말 고생들 많으십니다. 이제는 이 기초 입문과정을 마쳤기에 기본서를 가지고 부동산 공법을 정리해 들어가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 기본서를 가지고 여러분들 가지고 오셨죠? 기본서? 기본서를 가지고 할 테니까 이 기본서를 앞으로 저 끝까지 끝날 때까지 지참을 해서 가지고 오십시오. 그리고 이제 제가 수업 시간에 강의했던 내용 중 중요한 것은 OX 가로놓기로 해서 문제를 제공해 드릴 테니까 그걸 가지고 복습을 하면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 기본서는 최근에 개정된 내용까지 총반영해서 심의를 기울여가지고 만들었던 그런 기본서입니다. 그래서 이 기본서에 있는 내용을 잘 정리하면 2021년도 한 10월 30일 토요일쯤에 우리 이 시험이 있을 걸로 예상되는데 그때 대비하는데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공법의 내용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그 내용들이 변경되고 그래서 이 법의 내용도 개정이 있게 됩니다. 그때 이 부동산 관련 공법에 개정 내용이 있게 되면 그때 반영해서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개정된 내용, 시험에 반영될 것들 제가 총 정리해서 드릴 테니까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자료 드리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동산 공법 하면 총 6개 법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기본서 처음이니까 목차를 차례를 한번 체크를 하고 그다음에 내용으로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교재 준비되셨죠? 자, 교재를 한번 펴보십시오. 교재 보면 차례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차례. 자, 지금 우리가 부동산 공법을 하고 있죠. 부동산 공법은 몇차 과목이라고 했어요? 2차 과목이죠. 그리고 문항수는 몇명 나온다고 했습니까? 40문항. 그리고 시험 보는 시간은 50분. 과락제가 있으니까 40문항 중 최소 16문제 이상은 반드시 맞춰야 됩니다. 16문제 맞추면 딱 40점. 과락을 면해서 합격에 들어갈 수 있지만, 만약 부동산 공법에서 16개가 아닌 15개밖에 못 맞췄다. 그러면 2차는 무너져서 합격을 할수 없습니다. 이 점을 꼭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16개 이상은 꼭 맞춰야 된다. 16개 이상 맞추고, 뭐 많이 맞추면 좋겠지만, 24문제 맞추면 딱 점수 60점이 나오죠. 60점이 나오면 자격할 다한 겁니다. 그래서 크게 부담감 느끼지 마시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나 이 60점이란 점수가 만만치 않습니다. 내용은 약간 방대해요. 그리고 접하는 내용마다 다 생소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공부를 하게 될 때는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약간 난감해요. 그러나 이 반복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꾸준하게 바로 수업을 잘 들으시고 참가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기본서의 내용을 잘 정리해드리면 그걸 이해하시고 그리고 수업 시간 체크해드리면 그 부분을 위주로 해서 잘 반복적으로 보시면 수월하게 이 공법 통과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시험에 나올 것들 위주로 해서 바로 정리를 해 나갈 것이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체크해라 라고 하면 그 부분을 체크해서 집중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해가지고 내년도 시험 볼 때까지 쭉 열심히 따라오시면 대부분 다 합격들 해나가십니다. 올해 이 2020년도 시험이 10월 30일 시행이 있었는데 저한테 강의 들으신 분들 많이 합격들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바로
2021년도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꼭 합격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강의를 시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부동산 공법 총 6개 법률로 구성되어 있죠. 거기 보면 제1파트 제1장이 나오죠. 제1장 바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의 이름이 너무 기니까 우리끼리 앞으로는 약칭해서 국토계획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법은 바로 부동산법 40항 중 가장 문항수가 많이 출제가 되는데 12문제가 출제됩니다.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이 법을 위주로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 법을 공부할 때는 이 법에서 12문제가 나온다라고 할 때 최소 10문제 이상 마치겠다라는 각오로 이 법을 집중 반복적으로 공략을 하셔야 됩니다. 이 법은 공부하신 만큼 점수가 나오도록 출제를 해왔고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토의 계획 및 이런 법률은 또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가 되어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어서 중개활동을 함에 있어서 가장 많이 실무적으로 활용되어지는 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법은 중요하니까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제2장이 나와 있죠. 2장을 보십시다. 자, 이 파트가 도시개발법이 나오죠. 이 도시개발법은 바로 6문제가 출제됩니다. 거기다 써놓으십시오. 기본서에다가 국토의 계획 및 이런 법률 여기에다가 12문제 출제, 도시개발법 6문제 출제 이렇게 딱 목차에다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3장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 있죠. 이 법은 부동산 공법 40항 중 역시 이것도 6문제가 출제됩니다. 이것들은 너무 욕심부리지 마시고 6문제 나면 반타작만 하겠다라고 공부하시면 돼요. 3문제 많이 맞추면 뭐 좋겠지만 또 뭐 많이 점수 얻어봐야 크게 의미 없죠. 일단 우리는 합격하면 되니까요. 60점.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도 6문항 중 3문제를 마치겠다라고 공부를 하면 돼요.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이 출제할 때는 난이도를 조정해서 출제하는데 상급, 중급, 하급 이렇게 출제를 해요. 상급은 30%, 중급 40%, 하급 30% 이렇게 출제를 하니까 바로 이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에서도 하급이 좀 나온단 말입니다. 하급이 바로 이거 6문제 중 2문항 정도 이렇게. 그래서 이거 맞춰야 되겠고 중급 하나 맞추면 3문제 맞출 수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반타작은 해야겠다라고 임하시면 돼요. 좀 기초적인 건 내용 아시고 좀 중요한 거 수업시간에 체크해드리면 그걸 위주로 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 법의 이름 법명이라 하는데 너무 이름이 길기에 이것도 약자로 도시정비법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4장 보면
건축법이 나와 있죠. 이 건축법은 바로 7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리고 제5장 주택법에 나오는데요. 이 주택법도 바로 7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래 보시다시피 국토의 계획 및 이행하는 법률, 국토개법 12문제, 건축법, 주택법 각각 7문제, 7문제 나오죠. 그래 이 세 개 법을 합해 보니까 총 몇 문제입니까? 바로 26문제나 되죠. 26문제나 되니까 바로 세 개 법만 열심히 해도 되겠죠. 완전히 다 파가지고 바로 다 맞추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또 쉽지가 않아요. 아무리 공부를 해도 점수를 얻기 힘든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건축법 7문제 중 한 4문제 이렇게 맞추면 잘한 거예요. 주택법 이거 5문제 이상 이렇게 하면 잘한 겁니다. 이렇게 맞히도록 해야 됩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농지법이 나와 있죠. 농지법은 두 문제 나오는데 이게 출제 난이도로 보면 아주 쉬운 게 하나, 약간 중급 하나 해서 때로는 아주 쉬운 게 두 문제가 나와요. 올해 2020년도 시험에서도 수업 시간에 체크한 것에서 그대로 두 문제 다 출제가 됐어요. 이게 또 농지법이 효자 법률입니다. 내용이 아주 쉽거든요. 그래서 이거 최소한도 한 문제 이상 마치도록 하면 되겠고 수업 시간에 체크한 것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출제 문항수를 체크하시고 제가 얻을 수 있겠다 싶은 그 정도를 옆에다 체크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와 같이 여섯 개 법률을 합해서 총 40문항이 출제되고 있다. 그래 이 각각의 법들은 바로 국회에서 제정해가지고 또 개정해서 시행하는데요. 이것들을 시행할 때는 대통령이 헌법에 근거하여 대통령령을 발해서 명령을 발해서 바로 법률에서 임한 내용을 정하고 그리고 그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서 시행령을 만들어요. 이 시행령은 대통령이 명령을 발해서 만든다. 이걸 대통령령이라 한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법률과 시행령에서 유임한 내용을 행정각부 장관들이 정할 수 있는데 그걸 바로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네, 이 시행규칙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법률과 시행령에서 유임한 내용을 정해 나가게 되는데 그렇게 정하게 될 때 이 장관도 헌법에 근거하여 명령을 발해서 법규범을 만들 수 있어요. 장관이 명령을 발했다 이걸 장관 빼고 국토교통부령 이렇게 합니다. 이 부령을 시행규칙을 한다 이렇게 이 도시개발법도 똑같아요. 그에 따른 시행령 시행규칙 다 똑같다. 도시 및 주관경찰법도 바로 법률인 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다. 이렇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 그리고 각각 이렇게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법률하고 이 명령 합해서 법령이라 한다는 것. 법령, 법령. 이 법령에서 일정한 사항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실제에 맞게 법규를 만들어서 시행해 나가도록 위임합니다. 그때 지방자치단체 내에 지방의회가 있는데요.
지방의회에서 만든 법규범을 조례를 해요. 서울특별시에서 만들었다 하면 서울특별시에서 만들면 서울특별시 조례가 되겠죠. 건축조례 뭐 이렇게 도시군계조례 이렇게 이런 조례의 내용은 각각 그 지자체 내에서만 효력 발생합니다. 서울특별시에서 만들었다 하면 특별시 내에서만 광역시에서 만들었다 광역시 아시죠? 광역시는 바로 여섯 곳이 있죠. 인천, 부산, 대구, 울산, 대전, 강주, 그 다음에 특별자치시가 있죠. 특별자치시는 어디라 했습니까? 세종이라고 했죠. 세종 특별자치시. 그 다음에 특별자치도. 특별자치도는 어디입니까? 제주도를 말한다고 했죠. 제주 특별자치도. 그 다음에 팔도가 있죠.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팔도가 있는데 이 도 내에는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이 있죠. 시군.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지방에서 만들게 된 조례 내용은 그 지자체 내에서만 효력이 있다 이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팔도 내에 있는 이 시 있지 않습니까? 이 시 중에 인구 50만 이상인 도시를 뭐라 했어요? 대도시라 한다 이렇게 하십시오. 대도시. 인구 50만 이상인 도시. 팔도 내에 있는 거 아까. 팔도 내에 있는 시, 군 중 인구 50만 이상인 도시를 대도시라 하고 그 장을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최근에 뉴스를 통해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특례시 이렇게. 이 특례시는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서 지금 도입을 하려고 하는데 아직 시행은 하지 않습니다. 시행은 1년 후에나 하려고 하니까 올해 그리고 2021년도 시험을 대비할 때는 일단 예의 주시하면서 제가 이제 시행이 되게 되면 그때 정시로 언급을 해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 이 특례시는 아직 정시로 출범되지 않았다. 특례시. 이 특례시는 지금 여기 팔도, 팔도에 있는 시, 그 시 중에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라 할까? 뭐라고 했습니까? 대도시라고 그랬죠. 그런 대도시 중에서도 100만 명 이상인 도시를 특례시라 하자 이렇게 지금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서 운영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때 특례시에 해당하는 걸 보면 이 대도시 중에서도 네 곳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대도시 중, 즉 인구 50만 명 이상인 도시 중에서도 바로 100만 명 이상인 도시 네 개 있다. 저기 창원시가 아주 인구수가 많습니다. 이 창원시는 마산시, 진해시, 창원시를 합병해버렸거든요. 그래서 100만 명 이상이 넘습니다. 지금 100만 명 넘습니다. 그런 도시. 그리고 수원시. 그 다음에 고양시, 또 뭐 용인시 이런 도시들이 있잖아요. 이런 도시에 인구수가 100만 이상이다. 그럴 때에 그 100만 이상인 도시를 특례시를 하자 이렇게 좀 지금 법을 개정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아직 정식으로 시행이 아니 됐기에 그 용어를 지금은 쓰지 않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정식으로 법 시행이 들어가면 그때 바로 그 용어를 수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기본서에 있는 내용 그대로 정리하면 됩니다. 참고하시고 자 이렇게 그 조례까지를 이해해 두십시오. 그래 우리 이 공법을 공부할 때는 이렇게 법률의 내용이 있고 시행령인 대통령 내용이 있고 행정각부의 장관이 바라는 그 부령과 그에 따른 시행규칙이 있고 그리고 조례가 있다. 이 법률하고 시행령이 대통령령, 시행규칙 불행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은 그 시험에서 출제가 됩니다만은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은 각각 그 지방자치단체마다 조례 등이 서로 다르니까 바로 시험에 출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실무적으로 나가서 중개업을 시행하고 토지를 이용하고 건축물을 이용할 때는 조례에서는 어떻게 규제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조례에서는 그 토지 이용과 그리고 거래 제한에 대해서 어떻게 규제하고 있는가, 그리고 바로 이 또 조례를 통해서 건축물의 이용자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런 것까지를 정확하게 확인해 가지고 바로 중개 의뢰인에게 설명을 해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조례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든 법규법이니까 이걸 자치법규라 한다 이렇게 하십시오. 이런 법령의 내용이라든가 자치법규 내용을 알고 싶다 그럴 때는 법제처에 들어가면 알 수 있어요. 법제처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자, 그럼 자, 이 시간에는 이렇게 아홉 가지가 아니라 이 여섯 개 법률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가볍게 이 국토의 계획 및 이런 법률이 어떤 내용을 규정하고 있느냐, 거기 목차를 보면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죠. 먼저 국토를 이용하게 될 때, 대한민국 전국에 있는 토지를 이용할 때는 규제를 하겠다는 겁니다. 먼저 선, 토지 이용에 따른 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에 맞게 이용을 하도록 하여 전체 국민의 행복과 이익인 공익을 보호해 나가도록 하겠다, 공공의 승진에 이바지해 나가도록 하겠다라는 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런 법률입니다. 그래, 국토의 계획 및 이런 법률은 국토 전체에 대하여 정되는 법이에요. 대한민국 국토가 이렇게 되어 있죠. 이 국토라고 하는 것은 남쪽에 있는 바로 땅을 말한다. 전국엔 토이다. 북쪽에 있는 땅은 일단 유보. 여기까지는 이 법률의 규범이 효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여기에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에는 대한민국 영토 규정을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구성되어 있다, 섬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나 헌법의 내용을 우리가 공부하는 게 아니고 지금 법률의 내용을 공부하고 있죠. 그래서 이 국토의 계획 및 이런 법률에 의한 국토라는 것은 남쪽에 있는 전국인 토지다, 이걸 국토라 한다, 이렇게 국토라 한다. 이 법의 적용 공간은 국토 전체이다. 그 국토를 이용할 때 이 각각의 땅들 필지가 싹 구획돼 있죠. 지적도라든가 임야도를 통해서 산은 임야도, 산 빼고 나머지는 지적도를 통해서 이 필지가 다 구획돼 있어, 이렇게 한 필지 한 필지. 그래서 대한민국은 사유재산권 인정되기 때문에 뭐 국가가 가지고 있는 땅도 있고 또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땅도 있고 우리 개인들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땅들도 있죠. 그런 토지 소유자들 그 토지를 이용할 때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요, 그런 권한을 행사할 때 자기 마음대로 이용을 하게 되면 바로 이 전체 국민의 행복과 이익인 공익을 실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을 통해서 이용시 개발할 것 그리고 보존할 것을 정해서 이용을 하도록 한데, 미리 선 계획을 이용해서 계획을 만들어서 그때 그 계획은 토지 공간을 대상으로 만드니까 토지 이용 계획이 되어 있죠. 이런 토지 이용 계획을 만들어서 계획에 맞게 규제해서 바로 공공및 증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사무치를 향상케 해 나도록 하겠다는 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러한 내용으로서 여러 가지 계획이 먼저 나와요. 그 계획은 토지 이용 계획서 성립했습니다. 그런 계획으로서 국토 전체에 대한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국토 종합계라는 게 있고요. 그것은 이제 국토 기본법에 따라 수립 시행하고 있는데 그런 법도 있고, 그다음에 두 개 이상 인접해 있는 그 지자체를 묶어서 광역 개혁권이다라고 지정해서 광역 개혁권을 수립해서 시행하기도 하고, 개별 도시별로 계획 도시 계획군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도시 군 계획을 만들어서 바로 이 도시 군의 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때 각각의 개별 도시 군에 대한 미래상을 제시하는 도시 군 기본 계획을 만들고요. 그리고 그 도시에 있는 군에 있는 땅을 관리하고 규제하기 위해서 도시 군 관리를 만들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합니다.
이런 것들로 수립권자 이런 계획을 행정청에서 수립하니까 행정계획을 하는데 이런 행정계획은 누가 수립하고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수립이 되어지는가 그리고 그런 계획이 수립 시행이 되게 되면 우리에게 국민에게 바로 구속력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들을 공부할 것이고 그리고 이 각각의 도시에 있는 개별 도시 군에 있는 그런 토지를 관리할 때에 관리계획을 만들어요. 그 계획이 도시에서는 도시관리계획, 군에서는 군관리계획이 만들어지는데 이 관리계획을 통해서 토지용의 내용을 행정청에서 딱 정합니다. 그리고 고시합니다. 그러면 그 고시된 내용에 따라 토지용의 규제를 받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공부할 거예요. 그리고 각각의 토지에 대하여 토지의 쓰임새를 딱딱 규제하기 위해서 그 땅의 쓰임새를 정한데 그런 것들이 용도지역이 있고요. 용도지구가 있고요. 용도구역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이 법에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도시개발법은 이 국토 중에서도 바로 특정 지역을 새롭게 아직 개발되어 있지 않은 논바 야산을 딱 찍어서 도시개발구이다 하여 새로운 신도시를 만들 때 그걸 도시개발사업이라 해요. 그때 신도시 만들 때는 적게 만들 수도 있고 크게 만들 수 있겠죠. 그때 그 사업을 도시개발사업이라 하고요. 그 도시개발사업을 하기 위한 절차 이걸 규로하고 있는 것이 도시개발법입니다. 이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은 세 가지로 방식이 나눠져서 시행돼요. 그 도시개발구역 중에서 그 안에 있는 땅 다 개발해서 토지계획 정리해가지고 건축물을 건축하기 좋게 딱 여러 가지 시설, 기반시설 넣고 딱 필지 쪼개서 다시 원주인한테 주는 환지 방식이 있고 그리고 그 신도시 만들 때 아주 크게 만든다. 그럴 때는 그 구역에 있는 땅들을 다 소유권 협상을 해서 사업을 하는 시행자가 소유권을 넘겨받고 협상이 결되면 강제 수용해서 보상 처리하고 뺏어가지고 사업하는 수용 3방식이 있고요. 두 가지를 섞어서 하는 혼용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업의 시행 방식과 시행 절차를 규례하고 있는 법이 도시개발법입니다. 그리고 그 도시개발 사업을 하게 될 때에 그 절차는 이렇다. 이런 절차를 규례하고 있는 법이 도시개발법이에요. 그 다음에 도시 및 주관경정비법은 이미 도시가 조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 도시 공간을 보면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 공간이니까 그 주위에는 주택도, 상가 건물도, 공장도 있겠죠. 그렇던 그 건축물들 그 사용하기 시작하게 되었고 그리고 세월이 흐르면 뭐 보통 40년 지나면 노후 불량 건축물이 되어버립니다. 노후 불량 건축물이 되면 이걸 싹 다시 철거하고 다시 정비를 해야 되겠죠. 이때 그런 사업을 정비사업을 합니다. 이런 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될 때는 세 가지로 구분해서 추진해요. 바로 이 빈민초라든가 그런 지역은 주관경 개선사업이다. 그리고 그 옆 동네라든가 상업적 공업적에서 하면 재개발사업이다. 오래된 아파트 같은 공동택 단지를 대상으로 해서 철거하고 다시 하는 것을 재건축사업이라 한다. 그래서 이 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그런 정비사업에 세 가지의 시행 절차, 시행 방법, 시행자 이런 내용을 규례하고 있는 것이 정비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 건축법은 건축물을 건축할 때 우리가 건축물을 건축할 때 내 땅에다 건축한다 그럴 때는 규제받습니다. 건축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규제해야 되겠죠. 자기 집 자기가 진다? 마음대로 건축한다? 태풍에서 쓸어버렸다? 지나는 사람 다 죽는다. 그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건축물을 건축 시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규제를 하겠다. 규제를 할 테니까 미리 설계도서 작성하고 그리고 건축허가 받을 것 신청해서 허가 받고 건축하고 경량성 건축 신고서 내고 수리하면 건축을 해야 된다. 건축할 때에는 규모의 제한을 가겠다. 그래서 건폐라든가 용역을 통해서 건축하고 그 건축물에 들어설 대지는 사람 출입 가능한 도라고 원칙으로 2m 이상 잡아야 된다. 그리고 건축물 안전을 위해서 이러한 구조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규례하고 있는 것이 건축법입니다. 그리고 건축물을 건축에서 사용하게 될 때 용도 변경도 하고 대손도 하는데 그럴 때는 이렇게 해라 라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건축법이에요. 그 다음에
이 주택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택을 다 필요로 하죠. 모든 국민은 주택을 다 필요로 합니다. 왜? 주거공간이 필요하죠. 우리 국민들 생존해 나가려면 의식주가 필요하지 않아요. 옷, 식량, 주택. 그래, 이 주택이란 게 문제가 되는데 건축물 중에서도 이런 주택을 단독주택은 30호 이상, 공동주택 30세 이상, 이런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를 1만 정도 이상으로 대금으로 건설하고 조성할 때 특별히 적용하지 않은 법이 주택법입니다. 그러한 주택을 건설하고 공급할 때 돈 많은 자가 다 싹쓸이해서 사가지 못하도록 규제하자. 바로 주택이 없는 사람에게 먼저 공급을 하게 하자. 그리고 투기 대상이 되지 못하도록 때로는 투기 과유를 지정하고 분양권 전멸을 가하고 여러 가지 이 주택담보 같은 거 대출도 규제하게 해서 조정 대상적도 지정해버리자. 그래서 이 주택시장의 안정을 기하도록 하자.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주택법입니다. 그 다음에 농지법이라고 하는 것은 한정되어 있는 농지, 국토 중에서도 농지라는 단어는 한정되어 있죠. 이런 한정된 소중한 자원인 농지는 소유할 때부터 전하자. 그 소유를 하려는 자 농사일 의사 없으면 소유 못하게 전하자. 그리고 소유를 할 때는 법적으로 절차를 거치도록 하자. 그 자가 농지법상 농지를 취득할 자격이 있는지, 농사를 지을 의도가 있는지, 목적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바로 검토해서 농지를 취득하도록 제한하자. 그리고 취득했던 농지, 농사짓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지정해서 대리 경작도록 해버리자. 농지 마음대로 임대차 못하게 막자. 그리고 농지 함부로 전용하지 못하도록 농지 전용시는 허가받도록 하고 신고하도록 하자.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농지법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공법은 여섯 가지 법률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런 내용을 이제 하나하나 내용을 살펴보면서 그 내용을 체크하면 감이 생길 겁니다. 오늘은 이 제1장 국토의 계획 및 이하는 법률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다시 내용을 보겠는데 잠시 쉬었다가 이제 국토의 계획 및 이하는 법률 이 파트를 들어가겠습니다. 기본서 16페이지를 펴놓고 쉬었다 하죠. 자, 쉬었다 하겠습니다.